거트루드 스타인. 해답.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명답이네요. 네. 그 피카소와 이제 마티스를 후원했던 그 거트루드 스타인이 맞다면 끝없이 그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그분의 일종의 결론이지 않나. 이거 한 5, 6, 7년 정도 전에 재밌게 읽었던 자문집인 것 같아요. 이제 그니까 소위 요절한 예술가들을 다룬 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화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서문을 읽으면서 읽었던 구절이 몹시 괴로워지거든 어느 일요일에 죽어버리자. 그때 당신이 돌아온다 해도 나는 이미 살아있지 않으리라. 다시는 당신을 볼수 없을지라도 나의 혼은 당신과 함께 있노라. 저주받은 삶, 그러나 축복받은 화가, 예술만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되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어떤 천형처럼 예술을 지고 갔던 이 예술가들의 삶을 잘 상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 책을 전반적으로 상징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한병철 교수님의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알랭 바디우의 사랑 예찬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는데, 사랑에 관한 철학자들의 논쟁 같은 건데, 굉장히 뭐랄까, 사랑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그걸 읽으면 이제 많이들 좌절하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날 때 재고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돌이켜 볼수 있게 하는 책들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